1급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고3 1등급 그 2등급의 차이는 거의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 4등급 밑이라면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야 공식보다는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에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보통 3등급 밑은.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형태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바로 이제 암기를 잘한다가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어도 중등, 특히 중학교 애들이 근데 그냥 애들이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선생님 이것만 외워도 돼요? 그러고서 시험 100점 맞는 데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암기만 잘해도 굉장히 수학이 확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고3 이제 이렇게 되게 수능 맞이해서 이제 시간을 압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알 수가 없다면 분명히 한 두 문제가 남았을 때 두 문제를 풀 시간이 30분만 주어진다면 못 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문제를 70분에 푼다. 그러면 걔는 100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초적인 어떤 수학 공부의 어떤 고득점을 받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추려서 풀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여기서 f'x가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증가함수고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한다. 이건 바로 뭐냐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되겠죠. 3차 함수니까. 자,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의 성질이 뭐냐면 그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 이걸 하나 알고요. 이거 대우명제. fx1하고 fx2가 같으면 f, 아이고, 죄송합니다. x1하고 x2가 같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게 하나 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이거는 뭐 2등급, 1등급 학생한테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f 합성 fx를 미분한다. ddx를 해준다.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f'. fx 되고 속미분 f'x 된다. 그리고 빨리 풀기 위해서 그냥 로피탈 정리 정도만 좀 빨리 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피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교과 과정은 아닌데 그 고3 이과 그 대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어차피 시간 압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x가 a로 갈 때 그 fx분의 gx죠.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 이런 꼴의 극한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가 a로 갈 때 f'x 각각을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g'x 이렇게 미분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로피탈 정리예요. 간단하게 여담으로 얘기하면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되게 귀족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로피탈 정리는 아마 그 밑에 있는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 진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요. 어쨌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 잡고서 신속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fx가 f 합성 fx의 g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밑에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를 보면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자 x분의 gx인데요. 자 분모가 0으로 하죠. 분자는 뭐로 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강 선생님 g0이 얼마일까요? 예, 0이죠. 자 그러면 f0이 0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냐면 f0을 a라고 본다면 다시 fa가 0이 되겠죠. 그럼 f0도 죄송합니다. 뭐가 꼬였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0이 되겠죠. 아 a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1대1 대응인데 fa가 0이면서 f0이 a가 되는 것들 찾으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0이 a다. 그러면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a에서 0이 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fa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a가 0이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a가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0이 0이고요. 그래서 g0도 0입니다. f0도 0이고 g0도 0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로피탈 정리 이용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g'0이 되겠죠. 그럼 g'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아, g'x가 됩니다. 그러니까 g' 미분하면 아까 저기 써 있는 것처럼 f'. f0 그리고 f'0이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f0은 0이죠. 그렇다면 f'0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1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f'x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럼 f'x가 f'0이 얼마죠? 네, 1이 됩니다. 하나의 식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서 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저 ln을 풀어 쓰겠습니다. 그럼 ln
fx 빼기 ln gx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바뀌었나요? 예, gx 빼기 fx. 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3을 대입하면 또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ln g3 빼기 ln f3이 0이다. ln은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죠. g3 빼기 f3이 0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g3하고 f3이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보면 f, f3이잖아요. 그죠? f3이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a가 또 a고요. f3이 a인데 아까 1대1 함수의 성질이 뭐라 했죠? 값이 같으면 얘도 같아야겠죠.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3이다. 그래서 이것도 3, 이것도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로피탈 경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분하게 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gx분의 g'x 그리고 빼기 fx분의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오래 걸리네요. f'x가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넣어주면 g3분의 g'3 빼기 f3분의 f'3. 근데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f3하고 g3이 3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서 3을 곱해주면 g'3.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빼기 f'.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 빨리 풀려니까 여유로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빠른 편이라서. 자꾸 실수합니다. 그러면 이게 3이죠? 그러면 f'3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빼기 f'3.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니까 f'3 또 마찬가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어요. 이거 뭐가 되죠? 2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잡힌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식들이 잡혔죠. 그럼 이걸 충분히 조합하면 fx가 주어진다. 3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먼저 fx를 잡아주면 3차함수니까 ax 3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를 잡고요. 미분을 한번 해주면 f'x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f'0이 1이고 f'3이 2니까 얘는 대입을 해주면 f'0 C가 1, F'3, 27A 플러스 6B, 그리고 C가 1이니까 이게 얼마다? 2다. 이렇게 됐죠. 그럼 27A 플러스 6B가 1이다.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만 대입하면 되겠죠. 하나 뭘 대입하면 되냐면 F3이 3이다. 그래서 3을 대입해주면 F3은 27A 플러스 9B 플러스 3C가 3이다. 이거 1이었죠? 그러면 27a 플러스 9b가 0이다. 빼주게 되면 3b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네. 플러스 9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x에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6을 넣게 되면 그냥 간편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